조선시대 봉이 김선달도 놀랄만한 정말 정말 기발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완벽할 것 같은 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문구점을 상대로 한 겁니다. 그 작은 틈을 이용해서 무려 10년간 50억 원을 빼먹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기발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영상 보시죠. 양치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문구점에서 포토용지 같은 비교적 고가의 물품을 1,000만 원어치 정도 체크카드로 구입합니다. 이 거래는 문구점 단말기에서 벤사를 거쳐 카드사로 통보되고요. 1,000만 원이 양씨 계좌에서 문구사로 입금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양씨는 집에 돌아와 본인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이 결제를 취소한 것입니다. 과거 카드 단말기 관련 업체에서 일했던 양씨는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벤사는 양씨의 가짜 단말기를 문구점 단말기로 오인해 결제 취소를 받아준 겁니다. 이 거래 취소로 1,000만 원은 다시 양씨 계좌로 송금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양씨는 포토용지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면서 돈을 벌었고요. 이렇게 문구점에서 빼돌린 물품 가치는 10년간 무려 50억 원에 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1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자기 매출에서 50억이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일단 주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주인은 가게를 운영할 때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따지지만 카드 결제는 매출 금액이 오면 그 매출이랑 매입만 따져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그 카드사에서 날라온 매출 금액에는 결제 취소된 금액이 빠져있는 거예요. 날라올 그러니까 때 이제 이미 결제 취소된 금액이 빠져온 채로 나의 카드 매출이 날라오고 그 돈이 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지 안 되는지를 많이 따지게 되죠. 아니 그래도 자기 매출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게 체감이 될 텐데 그게 그만큼 빠져나가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가 여태까지 가본 문구점 중에 제일 컸고 하루 매출이 많을 때는 뭐 5,000만 원 정도까지 됐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카드사를 믿었던 거죠, 뭐. 네, 아니 카드 결제 나면 당연히 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결제 취소가 다른 단말기에서 결제 취소됐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말기들이 이렇게 있고. 사기범 단말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망이 쳐져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차단돼 있어서 이 결제 취소한 기록이나 뭐 결제 취소 승인 내역은 이 위쪽에 있는 이 단말기를 관리하는 포스사가 있고 포스사 위에 벤사가 있고 그 위에 카드사가 있거든요. 근데 포스사도 얘가 결제 취소한 거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기록은 벤사로만 넘어가고 벤사는 여기서 결제 승인한 거랑 사기범이 결제 취소한 걸 다 갖고 있지만 문구점이나 포스사는 얘가 취소한 걸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벤사는 여기서 승인하고 여기서 취소한 거를 다 갖고 있고 그걸 카드사랑은 공유해서 서로 갖고 있는 기록은 결제되고 취소되고 결제되고 취소되고 돈을 뭐 넘겨주지 않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는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카드 결제를 해서 취소를 했는데 취소 내역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주인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혀.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사기범이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단말기 수리업체에서 일을 했었대요. 그때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런 방법을 파악한 건데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단말기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또 휴대용 단말기를 본인이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 휴대용 단말기에다가 자기가 그 문구점에 2010년에 가서 물건을 샀다가 그 문구점 이제 정보들이 또 있잖아요. 사업자 번호 같은 건 영수증에 나오거든요. 그런 문구점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자기 결제한 걸 취소를 해본 거예요. 근데 또 하필 됐어. 그게 되다 보니까 정말 짜릿했겠네요. 이게 되니까 얘가 아 이거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번 하다가 이것저것 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산 걸 보면 주점에 전시된 피규어들도 다 여기 매장에서 사가지고 빼돌려서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돈 없을 때는 매장 직원들 월급도 이걸로 빼돌려서 돈 월급 주고 뭐 그러면 그렇게 빼돌려가지고 돈은 어떻게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나라 그 인터넷 사이트 보통 많잖아요. 반값이나 70% 정도 가격에 새 제품이니까 내놓으면 팔고 이렇게 돈을 챙겼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사진 인화용지를 스마트 포토용지라는 저 팔다 보니까 크게 파는 업자를 만난 거예요. 업자한테 그래서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규모가 커진 거군요, 그러면. 크게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 초반에부터 2015년까지는 몇 억 안 되는데 50억이라는 게 2015년 이후에 45억이 넘어요. 아,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 거군요, 한마디로. 근데 정말 놀라워요. 이게
카드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보기 완벽한 것 같거든요. 카드 회사가 있고 그 밑에 벤사가 있고 뭐 이제 단말기 포스 단말기가 단말기를 관리하는 포스사가, 포스사가 있고 벤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고를 경험한 네. 특정 벤사는 연락이 안 돼요. 다른 대형 벤사들에 물어보면 아이고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안타깝네요 뭐 이러는데 이게 사실은 2015년 이후에 모든 단말기를 인증하게 해놨어요. 식별번호? 뭐 보안 인증값이라고도 하고 단말기 식별번호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벤사에서 받은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가게에서 결제된 내역은 건건이 단말기 식별번호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단말기는 당연히 인증이 된 단말기니까 식별번호가 있죠. 근데 벤사는 가지고 있는 결제 취소 내역을 보면 사기범이 취소 승인 요청을 해서 취소된 내역에는 단말기 인증값이, 그러니까 보안 인증값이 없어요. 해당 단말기는 인증받은 적이 없는 단말기인 거예요. 옛날 거니까 그게 거니까 없는 거예요. 가능한 거고. 근데 이게 결국 어떻게 접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매장 업주가 모든 제품의 매출 매입을 따져봤으면 사실은 처음에도 잡을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당연히 바로 꼼꼼한 사람 같은 게 바로 잡는 거죠. 매장이 너무 크고 이게 안 되니까 못했던 건데 최근에 장사가 너무 안 되면서 이제 코로나19 여파 막 이런 걸로 너무 매장이 힘들어지면서 근데도 이 사람은 천만 원 넘게 결제를 했던 거예요. 한 번에 와서 천만 원 넘게 사가고 취소하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장사가 안 될 때는 이 금액도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따져 찾아봤더니 이 돈이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왜 안 들어왔지 하고 보니까 보고 따지고 따지다 보니까 벤사에 연락해서 봤을 땐 취소가 돼 있고 우리는 취소한 기록이 없고 물건은 가지고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게 된 거죠. 자, 이거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럼 50억 원?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돈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돈은 어디 갔습니까? 아, 이 돈은 네. 일단 경찰에 따르면 없어요. 지금 남은 돈이 없고. 어디 갔어요? 이분이 계속 훔치면서 틈틈이 쓴 거예요. 아이고. 생활비로도 쓰고 이분이 운영하는 술집에 주방용품도 다 이 가게에서 훔쳐가지고 했대요. 결국 이러면 이제 뭐 벤사, 카드사 이런 책임 논란이 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완벽할 것 같은 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작은 틈들을 이용해서 이 벌이는 사기 사건들이 간간이 발생을 합니다. 재작년에도 이 체크카드의 허점을 이용해서 한 사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씨는 국내 체크카드로 특정 해외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했다 취소할 경우 3일에서 5일 뒤 전산 기록을 넘겨받은 국내 은행은 취소 대금을 오전에 입금하고 결제 대금은 오후에 찾아간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은행에서 취소 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돈을 빼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제와 취소를 수십 번 반복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34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조직폭력배 일당과 지인 등 33명의 체크카드와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자, 이건 해외 체크카드의 허점을 이용한 건데요. 자, 이건 어떤 수법이었죠? 아, 이게 해외에서 결제를 하고 취소를 하고 결제를 하고 취소를 하는 걸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우리나라 은행에서 발행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했다 취소했다 이런 말이죠? 네, 그렇죠.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취소하는데 어떻게 돈을 번 거예요? 이게 국내 은행들이 체크카드의 경우에 해외에서는 취소했을 때 이 돈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 취소를 한 취소된 금액을 먼저 입금해줬다고 해요. 가져가기 전에 결제 대금을 가져가기 전에 그 틈을 노리고 얘가 그걸 알고 결제 취소 하는 과정에서 취소된 돈만 쏙쏙 빼가는 오,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려 34억 원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머리로. 근데 이 체크카드도 지금? 그럼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이제 결제 시스템을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딱 맞는 경우네요. 오늘 속고 살지 마에서는 카드 결제 시스템의 작은 허점을 이용해서 아주 치졸한 사기 사건 두 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가맹점주들이라면 카드 취소 내역 같은 것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들 하면 안 되겠죠.